안녕하세요, 청소년 기자단 여러분. 벌써 11월이 다 지나가고 12월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 올 한해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매년 한 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은 앞으로 여러분들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학을 갈 때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인터넷 하는 횟수가 늘다 보니 이 온라인 그루밍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굉장히 문제가 되었었죠. 그렇죠. 채팅 앱이나 SNS를 통해서 특히나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접근해서 이 피해자들을 서서히 길들여서 이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 처음에 이렇게 호의와 친절을 가장으로 접근이 시작이 됩니다. 그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뭔가 잘해주는 사람이 생기다 보니 그 사람을 믿고 따르게 될 때 그 지점을 이용해서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온라인상에서는 사람을 많이 자주 보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저를 모르는 사람인데 또 누군가가 뭐 키다리 아저씨처럼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때부터 의심은 시작되어야 되고요. 이 온라인상에서는 그냥 온라인상에서의 친분으로만 끝내는 걸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BTS 병역 특례 논란. 사실 BTS가 가져온 이 한국 알림이라고 하면은 굉장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병역 대신에 이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전문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일정 기간 대체 복무를 할 경우 병역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현행법에서는 이 대중문화예술인은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예술체육특기자가 아니라고 해요. 예술과 체육 분야의 특기자라고 하면 올림픽 나간 선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대중문화는 아직 포함이 안 되었다고 해요. 아직 국방부는 확정은 아니지만 신중하게 다가갈 입장이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가스라이팅인데요. 이 가스라이팅은 이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을 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언제부턴가 친구가 하는 말에 막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고 거절을 못하게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친한 건 좋은데 누군가가 나를 내 의지와는 다르게 막 흔들려고 한다, 통제를 하려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아, 나 스스로가 지금 가스라이팅 당한 상태인가? 라고 의심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 말이 무엇이냐? 고고고. 높다 높다 했는데 금리부터 주식, 환율까지 다 높다라는 거죠. 코로나 때 그쵸, 가라앉은 경제를 살리려고 이 금리를 확 낮추고 시중에 돈을 많이 푼 거예요. 물가를 잡는다는 목적으로 금리를 갑자기 올리기 시작했고 올해 거의 3번? 4번 계속해서 올랐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이 얼어붙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맞아요. 미국이,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얼마 전에는 1,400원대로 올라왔고 이제 1,300원대로 조금 내려왔는데 이 이자를 많이 주는 달러로 환전하는 사람이 늘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오히려 낮아져서 이 환율이 오르면은 우리나라 주식 가지고 있던 것을 바꿔서 달러로 바꾸려는 외국인 투자자가 늘면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 또한 찬바람이 불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물가와 금리 환율이 모두 높은 상황이 되어서 우리나라 경제는 전체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서민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이 금리와 주식 환율이 다 올라간 대신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내려가고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내려가게 된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죠. 노동계의 노란봉투법은 폭력이나 이런 파괴, 그죠? 뭐 이렇게 폭력이나 시설물들이 뭐 이렇게 손해를 입거나 이런 직접적인 걸 제외하고는 노조의 행위에 대해서 기업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인데요. 이 왜 하필 노란색이라고 해요? 라고 한 것은요. 이 2013년 자동차 파업 당시 노동자들이 회사에다가 이 47억 원이라는 걸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어느 한 시민이 본인의 돈을 노란 봉투에 담아서 전달한 데서 이렇게 유래가 되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입니다. 그렇죠. 매월 한 달에 두 번씩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고 있었는데요. 이 코로나도 있었고요. 또 유통법 시행 이전에는 굉장히 잘 나갔었죠. 하지만 그 이후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대형마트 휴무시 뭐 소비자들이 사실 뭐 전통시장을 이용할 거라는 그 취지하고는 달리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보다는 최근 온라인에서 거의 장보기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폐지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논의 중에 있는데 가장 큰 이슈는요, 온라인 쇼핑 시장이 굉장히 커졌다는 것입니다. 대형 마트들도 이 온라인으로 장보기를 할 경우 집까지 직접 배달해주는 등 지금 온라인 시장을 급격하게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 그렇죠. 때 아니게 5세부터 초등학교 입학하자고 했다가 깜짝 놀랐었죠. 사실 그 초등학교 6년이 굉장히 길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의 성장도 빠르고 뭐 사고 의식도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6년 기간을 단축시켜야 된다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뭐 최근에 세계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을 앞당기는 것보다는 유치원 등을 이 의무 교육에 포함시켜서 나라에서 책임지는 것이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해요. 그래서 조기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초등 교육의 수준도 조금씩 넓혀가든지 아니면 이 토론 위주로 인해서 진짜 지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트렌드로 만들어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메타버스 내 아바타 성범죄 행위 처벌 실효성 논란. 사실 지금 메타버스도 생기고, 뭐, 온라인 상에서 수업을 하는 등 많은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나쁜 행동이 있었을 때이 처벌에 대한 실효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이어서 누군지를 찾는 것도 힘들고요. 그리고 뭐, 처벌하는 기준이 아직은 그렇게 엄격하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온라인상의 범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빨리빨리 이 제대로 된 법률을 만들어서 온라인상에서도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미국 연방 대법원 낙태권 폐지 영향도 있고요. 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 금리 인상 영향. 그렇죠. 미국 금리 인상의 영향이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경제가 흔들린다는 게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고 꼭 읽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반려동물 보유세 논란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이 세금을 걷자라는 건데요. 물론 이 세금을 가지고 그 동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쓰인다. 이 취지대로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 동물을 소지한 사람들에 대한 이렇게 법과 그리고 이 동물들에 대한 의료적인 지원 조직은 발전해 가야 되는데요. 뭐 아직 우리나라에서 먼저 선두가 되진 않지만 지금 미국이나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 반려동물 보유세와 비슷한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이라면 또 따라서 실행도 해보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인데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상태를 말해요. 지금도 사실 우리가 뭐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뭐 경기가 굉장히 나빠졌잖아요. 그런데 뭐 장보러 가면 물건값이 다 비싸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런 상황에 오지 않았나 싶은데 이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코로나로 그 락다운 현상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맞물려서 지금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좀더 서민을 위한 행정이 빨리빨리 실행이 되고, 물가 안정, 그리고 서민들의 그 생활을 안정화시키는데 나라에서 최선을 다해줬으면 합니다.